상황시의 미래 전략 핵심 사업 중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가습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과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30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스텍과 공동으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바이오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포항이 신약 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집중 모색했으며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활용을 비롯해 해외 최신 연구 동향과 국내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포항시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화합물 스크리닝에 의존했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단백질 구조 규명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높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에까지 지진 안전모 보급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8월 27일 시청에서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진 안전모 보급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1차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15일 지진 이후 피해 수습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왔으며 지진 대비를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서는 등 안전모 보급 사업을 면밀히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이달 중 안전모 보급 사업을 완료한 후 안전모를 착용한 지진 방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 제253회 임시회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포항시의회는 8월 28일 개회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비회기 중 위원회 주요 활동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추경예산안 본심사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각종 조례안 등 현안사항을 심사한 뒤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월 30일 시청에서 민선 7기 공약 현안사항 통합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실천 전략 모색과 부서별 추진계획, 협업사항 검토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염소고기 홍보를 위해 8월 28일 시청에서 시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염소고기의 효능을 홍보하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청포도 문화축제가 1일 청림동 청포도 문화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민족 시인 이육사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통 놀이 체험,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2일까지 포은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와 함께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청춘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취직 활동에 있어 생각지 못한 난관, 그 밖에 삶의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모르면 손해인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가득한 청춘센터 포항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이어서 희망, 그리고 취미,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N가지를 포기한다는 M포 세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겪다 보니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포항의 청년 실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께 아주 좋은 희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잡고 일어나라 청춘. 포항시의 슬로건 아래 포항 청년들의 꿈과 희망, 일자리와 창업,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할 포항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희망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포항시 북구 중앙삼각길, 바로 포항 청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공식적인 개소식이 열리기 전 거리 홍보, 티타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와, 우리 포항 청춘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 포항에도 청춘센터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포항 청춘센터는 저희 청년센터인데요. 일자리 정보도 얻어갈 수 있고 청년들이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년들에게 사랑방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네. 계획이신가요? 아, 저희가 지금 다음 달부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9월 13일 날 처음 포스코 채용 설명회를 비롯하여서 그 취업 캠프, 창업 캠프 또 여러 다른 교육을 준비 중에 있고 평상시에도 오시면 일자리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쉬고 싶은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쉬시다가 가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네. 포항 청춘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도 진행되는데요. 거리 홍보에는 개그맨 최종훈, 정진욱 씨를 비롯한 연예인 자원봉사단도 함께하면서 포항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네. 포항의 청춘. 네. 야, 이 네. 더운 날에 그렇죠. 이 더위도 잊은 채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항 청춘. 아, 야, 기념사료. 봐요, 벌써부터. 아, 예. 야, 충분히 닮으셨어. 네. 네. 자, 우리 핸드폰 가게 잘 안 계시면 저기 청주센터로 네. 오셔서. 자, 네. 찍어주세요. 네. 네. 아. 핸드폰 가게 안 되시면 저희 청주센터에서 얘기도 나오시고. 야. 아니, 그 포항의 많은 청춘들에게 예.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많은 청춘들에게. 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생겼습니다. 이제 청춘센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오셔서 정말 열려있는 장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청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곳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포항 상권의 중심이자 접근성이 좋은 중앙동 일대에 포항 청춘센터를 조성해 새로운 청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우리 청춘센터 개소식을 위해서 오늘 직접 이 더운 날씨에 물도 나눠주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정말로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네. 참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이래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네. 그나마 이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서 우리 포항 경제도 좀 살리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포항 청춘센터 앞 중앙상가 특설 무대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자, 드디어 포항 청춘센터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층 규모의 센터에는 도서관, 카페, 회의실, 일자리 센터 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포항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설 무대에서는 개그맨 정성호 씨도 참여한 청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정성호 씨의 그 토크 콘서트 네. 왕 대박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까이 우리 청춘분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시선과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애를 썼거든요. 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원래 즐거우면 남들에게 전파를 하게 되거든요. 저곳이 되게 소중한 곳이라는 것을 일깨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역시 네. 개그맨답게 입담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항의 많은 청춘들에게 네네. 희망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네. 네. 포항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 무언가 꿈은 있는데 이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뜻맞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기 청춘센터에 오셔서 그 뜻맞는 사람들과 꿈과 희망을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습니다. 청춘센터 화이팅! 포항 청춘센터는 평일 기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포항 청춘센터를 둘러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포항 청춘센터가 우리 청년들에게 멋진 일자리 공유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청춘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 발걸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에 형산강 물빛 마루라는 예쁜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물빛 마루는 형산강 프로젝트 선도 사업의 하나로 이 환동의 해양 중심도시 포항의 위상은 물론 수상 레저 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해나갈 텐데요. 수상 스포츠센터와 보행교, 조정 면허 시험장, 홍보관 등이 들어선 새로운 복합 레포츠 문화 휴식 공간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